간단한 춤을 추는 사람들? 트레이디 안디오라고 들어보시겠어요? 처음 들어봐요. 외국인들은 좀 더 내 걸 하는 느낌이라면 한국에서 분들은 허브하는 느낌? 안녕하세요. 저는 절크 패밀리의 곽윤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015년도에 절크를 들어가게 돼서 16년도에 바디락을 나가서 우승하게 됐고 17년도에 아메리칸 갓탤런트라는 프로그램도 나갔었고요. 2018년도에 평창올림픽 공연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마마무 휘인의 워터컬러 올무핵, 에스파의 걸스, 도깨비불도 디렉팅을 했었고요. 걸스 안무를 짰었는데요. 댄스 브레이크 파트였어요. 비행기 지나간 소리처럼 나는 게 있어서 그 파트를 손목으로 돌리는 느낌으로 표현을 해봤었습니다. 평소 댄서들 영상 많이 보시나요? 정말 많이 보고 있어요. 왜냐면 계속해서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알아야 하니까 또 관심이 가는 댄서들도 많이 보는 편이기도 해요. 틱톡이나 릴스 댄서 영상도 많이 보시나요? 틱톡은 많이 접하진 않지만 릴스는 많이 보는 편인 것 같아요. 평소에 틱톡 댄서라고 하면 느끼는 이미지 같은 게 있으셨어요? 그냥 간단한 춤을 추는 사람들? 안무를 만드실 때나 영상을 보실 때 댄스 테크닉에 집중하면서 보시나요? 댄스 테크닉에만 집중하면서 보진 않지만 느낌이라든지 이런 걸 가장 먼저 느껴지는 편이긴 한데 단체 안무를 진행했을 때 인피니트 안무에 있었던 전갈춤이라고 있죠. 그 여러 명이서 다 같이 했을 때 더 화려한 느낌이 납니다. 틱톡의 유명한 댄서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I have rapped in a program I did, a Weird Weekends episode about rap. Can you remember any of the rap that you did? My money don't jiggle jiggle, it falls. 이거 되게 유명한 노래인데 제가 알고 있는 건 요 춤이거든요. 근데 이 춤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요 춤. Wanna dribble dribble, you know, riding in my Fiat, you really have to see it. 6'2" in a compact, no slack, but luckily the seats go back, I got it. 첫 번째는 뭔가 되게 깔끔한 느낌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스탑, 스탑, 스탑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는 안무다 보니까 눈에 좀 더 쉽게 들어오는 느낌? 진짜 친구들하고 우리 릴스 재밌게 한번 찍어볼까 해서 재밌게 할 수 있는 안무? 이분들 뭔가 되게 재밌다고 느껴졌던 게 표정부터 되게 웃음기가 가득해서 아, 즐기고 있구나 라는 게 보자마자 확 느껴졌던 것 같아요. It's about damn time. In a minute, I'ma need a sentimental man or woman to pump me up. 이번 영상은 사실 저도 해보고 싶었던 거였는데 하진 못했지만 노래도 되게 너무 좋고 안무도 재밌게 잘 짜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 보면서 아, 이거 누가 짰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되게 재밌게 잘 짜신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좀 따라하기 쉽게 그리고 표정도 되게 풍부하신 것 같아요. 네. 표정도 춤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표정에 따라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고 감정을 표현하기엔 표정이 가장 전달력이 강하잖아요. 그만큼 표정이 엄청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웨이브 또는 로브팅처럼 댄싱에 나오다가 리듬으로 가니까 재미 요소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분들을 어렸을 때부터 알았어요. 춤에 관심이 많을 때 유튜브를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이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컨셉이 되게 재밌고 여러 명이 사는데 하나처럼 움직이는 느낌? 그래서 영상을 되게 많이 봤던 기억이 나요. 이분들 항상 볼 때마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항상 퍼포먼스가 다 다르기도 하고 똑같은 마스크를 쓰지만 항상 뭔가 새로운 느낌? I gotta go cause I got me a drop top and if I hit the switch I can make the ass drop.
표정을 봤을 때 본인이 춤에서 되게 즐기고 있다? 근데 그 와중에도 표정에 대한 완급 조절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막 웃다가 갑자기 정색 하다 다시 웃고 이런 부분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다음 부분은 틱톡에서 제일 유명하신 부분이에요. 창익이 아멘디오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 들어봐요. 현재 1억 4,790만 팔로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우, 보겠습니다. 저는 왁킹이라는 장르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투어를 돌리셨는데 배워보진 않았지만 즐기고 있구나 라는 걸 좀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춤 잘 추는 기준이 물론 댄싱도 있지만 감정 표현을 되게 잘 전달하는 사람? 근데 이분이 그런 쪽에 속하는 느낌이 되게 크게 들더라고요. 근데 왠지 스트릿 쪽이 아니라 재즈 느낌? 스포츠 댄스 느낌이 조금 나는데요. 100% 유출할 수 없겠지만 예를 들어 말할 때 애티튜드나 서 있는 느낌이나 걸어갈 때 움직임이나 이런 걸 보고 어느 정도는 좀 느껴지는 것 같긴 해요. 마킹 하시는 분이나 걸리시 하시거나 약간 이런 느낌을 많이 내시고 약간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내시거든요. 테크닉이 좋은 댄서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자바키즈입니다. 그럼 가장 생성 깊게 본 영상은? 맨 마지막에 여자분? 첫 영상이 약간 이런 느낌을 쓰는 영상이었거든요. 뭔가 스포츠 댄스? 재즈를 했을 것 같다라는 게 좀 크게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한국 댄스와 어떤 점이 다르신 것 같아요? 이 춤 자체가 미국에서 이렇게 온 춤이잖아요. 외국인들은 좀 더 진짜 내 걸 하는 느낌이라면 한국에서 분들은 커버한 느낌? 이렇게 틱톡에서 유명한 댄서들의 영상을 보셨는데 오늘 촬영 어떠셨나요? 나눠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틱톡의 춤, 댄서들의 춤 나눴었는데 이 사람들이 즐기는 걸 보니 춤은 즐기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이 좀 크게 들었었던 것 같아요. 댄스 하고 싶어요? 네. 도전해보겠습니다. 도전! What better food on apple juice can I sip on the cup? Mix it with some 1942 and I'm eating. Girl, you chosen. Fuck it up when you bust wide open. It's the ocean. I'm just imposing that you give it to me and just me.